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07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100여 회 넘게 각 분야의 여러 신들을 모시고 네. 참 좋은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 올해까지 상처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상처엔 치유가 필요하지. 예, 약이 네.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네. 저희가 상처에는 후시딘 세사리 마데카자. 그런가? 네. 항상 헷갈려. 그래서 오늘 바이오 제약 분야의 탑 애널리스트 한국투자증권의 진홍국 수석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홍국 네. 네, 연구원님. 확실히 제약 바이오 담당이라서 피부 좋으시네. 아, 좋은 걸 많이 바르시는구나. 우리 이 프로도 피부가 괜찮은 편인데 옆에 있으니까 완전 완전 차이가 여긴 빛이 나고 저쪽은 세살이도 이 프로 요즘 뭐 힘든 거 있나? 아니 저는 똑같은데 너무 비교돼. 그러네. 화면 보니까 엄청 원래 차이 난다. 크기로만 비교가 됐는데 네, 오늘은 자 오늘 저희가 이 제약바이오를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아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과연 상처받은 바이오 이제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나에게 한번 이별을 통보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연인을 만나봐야 될 것인가. 야 사실 2018년도 요맘때만 하더라도 야 네. 제약바이오 특히 바이오 뭐 셀트리온 3인방을 비롯한 바이오 아니면은 주식도 안 했어. 날라다녔죠 그때. 그때 그것 때문에 코스닥 레버리지 3배짜리 이런 거 맨날 출근하면 막 5% 6% 올로 그럴 때 아니야. 자 시총 1, 2, 3. 일단 뭐 제약 바이오주 작년 2019년이 삼상 악재가 연달아 잇따라 터지면서 네. 굉장히 힘들었죠? 네, 그렇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작년 상황이? 거의 뭐 삼상 실패한 애들이 거의 백투백으로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맞으면 한가 세방 기본적으로 가는 상황. 그중에 여기 하나 걸렸어요. 네. 많은 분들이 걸리셨던 걸로 네. 생각하고 있는데 뭐 올해는 좀 그래도 작년보다 나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 나아질 것 같으세요? 작년처럼 얻어맞을 얻어맞을 애가 없고 저희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시 봐야 되는가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게 비슷한 게 이제 뭐 술, 헤어진 연인, 바이오 요 세 가지가 이제 다시 안 본다 하지만 결국엔 다시 돌아오는. 아 술, 네. 헤어진 여자친구. 헤어진 연인이 왜 다시 만나지? 헤어지면 끝나니? 네. 아니요 이제 내가 다시 연애를 하면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항상 또 다음에는 하고. 아 연애를 바이오도 이제 사이클이 항상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올 때가 왔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를 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저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한 폴 거의 1등 하셨죠? 그렇습니다. 1등 맞아요. 통상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너무 술 여자 올해는 삼상에서 실패하는 바이오 업체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은 올해 삼상 시도를 아예 안 하나 봐요. 네, 올해 스케줄상으로 이제 단독 삼상 하는 회사가 없고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삼상 실패가 성공 가능성이 높아서 다행이 아니라 없어서 다행이야. 안 하니까 한 개 정도 있습니다. 지트리비엔티가 이제 안구건조증 삼상. 안구 건조증. 안구건조증. 여기인데. 안구건조증. 제가 굉장히 그 많이 고생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남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뭐 작년에 이렇게 많이 기관 투자자분들도 힘들었던 게 HLB나 이런 회사 이제 2조에서 8조 막 이렇게 10조를 가면서 안 샀는데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애가 특별히 보이진 않아서 좀. 올해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좀 바이오하기에 좋은 환경 아닌가 네네네. 근데 이분이 또 얼마 전에 지난 주말이죠. 네. 그 JP모건의 컨퍼런스를 다녀오셨답니다.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아주 유명하다. 매년 초에 네. 우리가 CES 하잖아요. CES. 네. IT에서 IT 쪽에 가전 IT 뭐 요즘 자동차도 많이 가는데 그게 있다면 제약 바이오 쪽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아주 유명하군요. 엄청 유명하죠. 거길 다녀오셨죠? 네. 네. 거기서 뭐 좋은 정보 좀 많이 갖고 오셨습니까?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거기 참석을 하니까 거기 가서 뭔가 터트릴 것 같아서 참석 예정 기업을 미리 샀다가 뭐 이런 플레이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그 이 컨퍼런스는 뭔가 딜을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과의 미팅 혹은 이제 우리의 파트너사와의 미팅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당장 거기 가서 이렇게 나오는 건 쉽지 않죠. 신제품 나오고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회사가 우리가
올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방향성을 많이 제시하고 일종의 단체 IR 같은 그쵸? 거네. 콥데이 이제 여의도에서 많이 하는 코퍼레이트 데이의 글로벌 버전이고 다만 이제 작년에 BMS하고 셀진이 거의 100조짜리 합병 딜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JP모건 첫날 발표해버렸어요. 발표했죠.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큰 뭐 M&A 딜은 없었다. 네네. 여기서는 뭐 그러면 이번 JP모건 컨퍼런스에서는 특별히 뭐 우리가 알아둬야 될 만한 이런 건 이슈가 없었군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나름 그 좀 글로벌 빅파마들의 발표 내용으로 조금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올해 가장 큰 화두는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이제 네.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예.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아두카누마비라는 걸로 지금 1분기에 이제 신약 신청서를 넣을 거거든요. 바이오젠이라 하면 그 삼성바이오하고 네, 그 회사입니다. 합작된 그 회사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알츠하이머가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최초로 거의 파이널까지 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출시가 승인이 난다면 앞으로 항암제 이후에 치매 치료제가 그다음 테마 큰 테마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치매 치료제예요? 그렇죠. 이제 궁극적인 치료제인 거죠. 원래 기존까지는 이제 치매를 지연시켜 준다 이런 거였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치매를 치료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치매에 대박이네요. 대한 어떤 학계에서는 이제 뭐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되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고 예. 실패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는 침해한다는 회사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많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근데 사실은 예, 월요일 날 우리 이다솔 차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 증시의 테마와 재료들을 쭉 나열하다가 제가 이제 여쭤본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올해 제약바이오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본인이 뭐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아니지만 시장 동향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뭐 신라젠류의 어떤 암 치료제들 이런 것들이 한 테마가 가고 지금은 뇌질환, 범뇌질환이라는 게 알츠하이머, 뭐 치매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쪽으로 쭉 어떻게 보면 경향성을 가지고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거 한 뭐 같은 뭐 컨셉이고 맥락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추신경계 이쪽이 잘 없어요 회사가. 예. 근데 뭐 마침 또 이제 SK 바이오팜 또 조만간 상장을 하게 될 거고 그 회사가 네. 또 중추신경계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있어서는 컨셉에 부합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그런 비슷한 약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는 뭐 기면증, 뭐 간질환, 간질, 간질 이런 쪽에 그것도 이제 뇌 쪽의 컨셉의 약인 거죠. 네. 수면장애 넓게 보면 네, 수면장애. 네. 뇌전증이라고 하나요 요즘에? 네, 그렇죠? 뇌전증. 네. 아 그게 뇌전증인가요? 네. 자 그래서 JP모건 컨퍼런스에서는 뭐 특별하게 많이 발표된 건 아니지만 여튼 그런 그 치매 이쪽 이슈가 이번 올해를 좀 좌우할 만한 그런 게 될 것 같고 한국 그 제약바이오 회사는 JP모건 컨퍼런스 올해는 몇 개 회사나 나갔습니까? 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갔는데 저희가 네. 기준으로는 사실 발표 기준으로만 보면 한 6개, 7개사 정도가 발표를 했고 그중에서 좀 이제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건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이 메인 트랙에서 네. 발표를 했다. 큰 데에서. 메인 트랙이 따로 있고. 그 나머지 발표한 회사들은 사실 좀 약간 별관에 다른 데는 1, 2, 3층 호텔인데 별관에 32층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거기 가면은 거의 쉽게 얘기하면 한국말로 발표해도 될 정도로 약간 조금 거기서 발표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거의 뭐 기자분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쨌든 발표하는 회사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메인 트랙에서 삼성바이오가 메인 트랙 했다가 올해 셀트리온이 처음으로 메인 트랙 올라오면서 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위상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훈훈한 이야기로 그거는 JP모건 주최 측에서 이렇게 그 할당을 하는 어레인지를 하는 그렇죠. 모양이죠. 네. 관심도에 따라서. 관심도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두 개 회사다 메인 트랙은. 네, 네, 네. 삼성 셀트리온은 뭐 좀 새로운 신약과 관련한 거였어요? 아니면 기존 판매하는 거 좋아요 이런 얘기였어요.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을 사공장을 짓겠다 뭐 네. 이런 얘기 위주로 했던 것 같고 뭐 셀트리온은 긴 그림을 말씀 주시고 뭐 서정진 회장님 뭐 바이오시밀러는 계속 하던 걸 잘할 거고 서정진 회장님은 이제 올해 말에 은퇴를 할 거고 본인은 이제 뭐 유헬스케어 뭐 이런 원격 진료 이런 쪽으로 뭐 사업을 따로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큰 틀의 얘기를 주셨죠. 네. 네. 그게 투자자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즉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창업주가 그만두겠다는 건 네. 좀 불안한 요인은 아닌가요? 근데 이게 뭐 새로운 완전 새로운 얘기는 아니었어 가지고 예. 네. 근데 뭐 어느 정도 회사가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제 지분을 다 팔고 나가시는 거 아니고 이제 전문 경영인이 또 오는 거니까 뭐
아, 외부에서 오나요? 왜냐면 거기 서정인 사단이 있잖아요. 뭐. 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는지 뭐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지분을 팔고 나가는 건 아니고 전문 경영이 하겠다. 셀트리온은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고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판매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약 개발해서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팔고 네. 이거를 이제 병원에 파는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그렇죠. 셀트리온은 아. 이제 개발과 생산 예. 담당하고 있고 예.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개발에 같이 참여하긴 하지만 예. 큰 틀에서는 셀트리온은 공장,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유통망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 회사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일반적으로는 한 회사가 하는 모델이죠. 그렇죠. 다른 제약회사는 만들고 파니까. 네. 그래서 이제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셀트리온이 만드는 매출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를 축적하기 위한 매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푼도 팔지 않아도 여기서 땡기면 이 회사는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뭐 오랜 기간 숏을 쳐오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항상 이 분식이다. 구조는 이건 분식이다 네. 라고 해서 우겨왔기 때문에 그랬던 그 논란이 많은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병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이슈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만 단점은 그 여태까지 만들어 이 실적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적으로는 사실 매출이 발생해야 이익이 발생하는 건데 재고를 쌓기 위한 생산은 재고에 잡힐 뿐이지 회계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행위는 아닌 거죠. 근데 그 말씀은 그래서 예전에도 뭐 분식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너 송도 가면 그 창고에 다 쌓여있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진짜 굉장히 리얼하게 해서 숏 많이 쳤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진짜 골로 가버렸는데 네네. 근데 이론적으로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각각의 시총은 합병법인의 시총과 거의 유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장이 그쵸.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면 그죠? 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줄어든다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게 바이오 섹터인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우리 이 프로님 좀 한번 다시 친절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멀려.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셀트리온이 헬스케어한테 파니까. 여긴 뭐 재고가 쌓이고 뭐 숏을 치고 이 얘기는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해요. 셀트리온이 만든 약을 그냥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겨서 통해서 팔죠. 헬스케어가 팔죠.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매출은 오로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가는데 그건 그 약이 잘 팔리지 않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재고를 쌓아놔야 고객들이 나중에 요구가 많을 때 응할 수 있으니 우리는 창고를 채워놓는 게 마케팅에 필요합니다 라는 판단으로 사가면 셀트리온의 매출은 올라가죠. 그러나 시장에서 의심하는 건 그런 마케팅 목적이 아니라 그냥 셀트리온의 매출을 좀 높여보려고 너희들이 사가서 그냥 쟁여놓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면 이걸 속을 까뒤집어 볼 수도 없고 나중에 매출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전에는 의심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그게 셀트리온 회사를 건전하게 보이게 만드는 분식회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들을 했죠. 분식회계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계열사 간 거래가 100%니까 셀트리온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창고에 가면 그대로 쌓여있던데 아직 매출 그렇게 많이 없던데 초기에 램시마 같은 제품이 실제로 그래서 유럽에서 다 유통 안 될 때는 실제로 재고 많이 쌓여있었 그런 게 사실이니까 그때까지는 그 논리가 굉장히 많이 통했는데 실제로 이제 1위를 하고 나서는 아이 그건 뭐 셀트리온이 주장한 거는 니네들이 제약 사업을 잘 몰라서 그래 병원이 있잖아 이거 쓰기 시작하면 계속 달라고 그거 못 주는 순간 우리 망한다 그렇잖아 환자가 지금 그 약을 필요로 하는데 주사제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 쇼티지 났는데요 그 순간 거래 끊긴다는 거지 일반 식료품하고 틀린 겁니다 라는 논리를 그때도 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널리스트 그죠? 진 애널리스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 오해가 많이 풀렸어요 시장에서 사실은 말이 맞았네 같아요.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렇죠 이제 결국에 전방에서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렇군 뭐 하는 건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 구조는 뭐 사실 석연치 않은 뭐 그러니까 굳이 왜 그래도 두 회사로 나눠놓느냐의 의문은 풀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재고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했는가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서 회장님이
지분을 많이 갖기 위해서 만든 일부러 만든 회사. 그러니까 사실 몰아주려면 얼마든지 몰아줄 수도 있고 마진을 어디에 넘기느냐는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네, 그렇죠. 한 병에 10만 원에 팔 걸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에 만 원에 넘길 수도 있고 9만 원에 넘길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그거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시가총액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필요한 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 뭐 그 부분에 대해 그건 왜 그런 목적 아니면 왜 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저희 이제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IPO를 시켰던 거고 IPO를 할 때 당연히 이제 많이들 물어본 건 이런 거 왜 세팅을 해놨냐고 이제 많이들 이제 투자자분들 물어보시니까 뭐 설립 초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고를 쌓아야 되는데 우리의 아군이 별로 없으니 우리가 좀 재고를 미리 축적해놓는 그런 우리의 편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립을 했고 네. 재고를 이제 쌓아놓고 했는데 이제 하도 시장에서 말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IPO를 상장을 한다. 네, 이렇게 상장을 한다는 건 네. 이제 퍼블릭할리 이제 네. 이제 다 까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매출이 터졌기 때문에 그 네, 오해는 그쵸. 상당 부분 네, 불식했고 네, 주가가 네. 그거를 말해주고 네, 네. 그걸 주장하며 소친 분들은 굉장히 괴로웠고 그렇죠. 뭐 그런 네, 상황이죠. 네. 자, 그럼 작년에 그 투자자들한테 많은 상처를 안겼던 그 회사들은 올해 뭐 다시 뭘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회사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아니, 겁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네. 셀트리온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지금 우한시에 지금 그 뭐죠? 폐렴 지금 저거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또 바이오의학 생산공정 설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던데? 네, 그렇죠. 아, 그래요? 이건 오비일학입니까?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우한이 맞고 네, 그 우한이 맞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희 어저께 뭐 간담회도 했는데 이제 예. 뭐 부회장님이 가셨다고 하시더라고 사인하러 김용기 부회장 네 예. 그래서 아마 돌아오시면 한 15일 정도는 쉬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 네. 아니 그래서 이것도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중국에 그 많은 도시가 있는데 네. 하필 거기에 어차피 계획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우연이죠 네. 우연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건 그 회사한테 굉장히 잘 된 일이에요 지금 어떤 세트리온한테요? 네. 뭐가 잘 되니? 폐렴이 폐렴 치료제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 아 그래요? 공장 세우 거기 공장을 세우는 거예요. 폐렴의 중심지에 공장을 세우는 겁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공장 세우려고 땅 받으고 이제 절차 진행하러 갔는데 거기 폐렴이 도는 거죠. 하필이면 거기 폐렴이 돌았다는 좋은 거니까. 좋은 건 아니네. 사실은 아무 연관도 없는 얘기죠. 네,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야. 어떻습니까 실적은 셀트리온 지금 현재 램시마를 비롯해서 계속 잘 나가요? 램시마는 뭐 유럽에서는 이미 뭐 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성장성은 이제는 없는 상황이고 예. 뭐 미국이나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이 좀 더 이제 매출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램시마 유럽 매출의 둔화를 다른 품목들이 지금 메꿔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램시마의 미국의 진도는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램시마 미국은 16년 7월에 출시를 해서 지금 뭐 점유율 거의 10%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올해도 뭐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비해서 미국이 그 경쟁 업체들을 이렇게 제끼고 그러는데 좀 쉽지 않은 모양이죠?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경쟁사가 없는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제 좀 약간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유럽은 좀 텐더 마켓이라고 해서 비딩하는 시장. 예. 국가 이제 유럽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나라에서 다 책임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환경보험 같은 네. 거를 한번 찍으면 아도가 되는 거네. 싸게 들어가는 게 장땡인 시장이 이제 유럽인 거고요. 예. 미국은 이제 사보험 시장 위주이기 때문에 어허. 뭐 보험사나 병원이나 이런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얽혀서 마케팅을 다 채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싸다고 되는 시장이 아닌 그렇군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싼 맛에 유럽에서는 빨리 침투할 수 있었지만 미국은 좀 고전하고 있다. 아, 램시마가 싸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원래 기존의 오리지널보다 이제 뭐 복제약이니까 한 30-40% 싸게 이제 출시를 했던 거죠. 네. 이게 바이오 시밀러거든. 네. 그러니까 뭐 치료하는 거예요, 램시마는? 무슨 암이죠? 그거는 이제 암은 아니고 네. 저기 자가면역 질환 중에 네. 류마티스성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뭐 관절염. 건선이나 이런 것들
그 램시마 말고 두 번째 나온 게 뭐였죠? 이제 트룩시마. 트룩시마는요? 네. 트룩시마는 유럽에서 이제 17년 동안 18년에 출시돼서 지금 점유율 한 35% 정도 빠르게 올라온 꽤 빠르게 상황이고, 올랐네요. 미국에서는 이제 작년 11월 출시를 해서. 그건 무슨 치료제입니까? 요게 이제 아까 혈액암 쪽입니다. 혈액암. 요게 지난달 점유율 이제 1.8% 미국에서 네를 달성을 한 것을 오늘 마침 또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의미 있는 숫자예요. 1.8%는 이게 이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에 따라 다른데. 네. 예전 아까 말씀드린 MCM 미국보다는 빠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사실 시장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3년을 해도 10%를 찍었기 때문에 낮아진 상황이라서 트룩시마 출시했음에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진 않는데 한 한두 달 뒤에 점유율이 좀 5% 이상 찍히는 게 보이면 다시 좀 미국 시밀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투자자분들이. 오리지널 약 말고 시밀러도 비슷한 경쟁사들이 또 있어요. 삼성바이오도 그럴 거고. 이제 레미케이드 즉 램시마는 삼성이랑 거의 둘이서 하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뭐 셀트리온이 10% 삼성이 한 4% 정도. 삼성이 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좀 뭐 따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헷갈리시는 게 레미케이드라는 게 원래 약이 원래 신약이에요. 원래 그 원래 오리지널이고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데 그 복제 바이오 시밀러가 지금 램시마고 트룩시마는 원래 약이 그 리툭산이라는 리툭산이고 그걸 이제 시밀러로 이제 복제한 게 트룩시마죠. 트룩시마죠. 이렇게 시마라는 게 시밀러 약이라는 뭐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붙이는 모양이네요. 우리는 시밀러 약이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하는 거군요. 옛날에는 저 화토 칠 때 무슨 시마 한다 그랬는데 성시마 홍시마 몰라요. 청단홍단을 옛날 모인 애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사와드릴게요. 제가 언제 치고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이건 아주 그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바이오 시밀러가 나와요. 그럼 원래 만들던 회사에서 야 니네 7,000원에 만들어? 그럼 우리는 뭐 까짓거 지금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5,000원에 팔지 뭐 이렇게는 안 합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굉장히 그래? 중요한 바보 같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 아 그래요? 네. 이런 거죠. 이제 약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특허가 있죠. 네. 특허가 끝나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 혹은 뭐 제네릭이 출시를 하게 되는데 네. 오리지널 입장에서는 그 말씀하신 대 그렇게 가격을 깔게 되면 이제 천천히 죽을 걸 빨리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0원에 팔고 있는데 700원에 내리면 네. 나는 그냥 그렇게 팔 조금씩 이제 마켓셰어 이러면서 팔면 되는데 갑자기 나 그럼 나 500원 이러면 그럼 제가 400원을 부르고 그러면 이제 아 시밀러 애들이 5년 만에 이를 점유율을 1년 만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는 잘 안 하고 어쨌든은 우리 좀 심한 경우는 이제 오히려 오리지널 가격 올리는 경우도 있죠. 마치 동대문 짭퉁이 나오면 루이비통 가격을 더 올리듯이 나는 오리지널 너는 짭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마케팅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제가 내리면 나도 조금 내리면서 약간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네. 그 약효는 전혀 차이 없는 거죠. 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약효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효가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루이비통과 루이비통 짭퉁이 아니라 네. almost the same인데 네. 그러면 누구는 500원에 내놨는데 누가 400원에 치고 들어오면 네. 수요자 소비자는 네. 그냥 400원에 사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고 네. 그러면 500원짜리는 매출이 제로가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350원으로 치고 와야 되고 네. 즉 뭔가가 차이가 있어서 그래도 고객들이 남아있다면 네. 가격을 치고 들어가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든가 아니면 잃는 속도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네. almost the same이라면 당연히 가격 경쟁을 하게 될 거고 가격은 경쟁자가 둘만 되더라도 둘이 담합을 안 하는 이상 거의 생산 원가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고 만약 almost the same이 아니라면 즉 오리지널 약의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면 이건 시밀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이론적으로는 약이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네. 이론적으로는 왜 그런 고민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 정도의 챌린지는 없을 줄 알았는데 좋은 질문이시고 신과 함께라니까요. 신과 함께 이게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일단 첫 번째는 네. 여기서 형 자꾸 홍단 청단 얘기하니까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이유인데 이게 다른 품목의 다른 점은 상대방의 의사라는 거죠.
가격만 가지고 이제 후드를 패지 않는 산업인 게 의사인 거고, 그럼 의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 아무리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건 중국산 10% 싼 약. 만약에 제가 여쭤보면은 저기 뭐 잘 안 되셔서 비아글라를 복용한다 하실 때 오리지널 그 왜 나한테 물어봐? 아니 세 명 중에는 네. 그 제일 나이가 많으세요 이분이. 아, 네. 아니 근데 이제 제일 나이가 적으시니까 나이와 이런 질문을 들으셔도 이제 쿨하게 넘기실 수 있는 네. 이런 거죠. 중국산 10분의 1 가격이고 미국 화이자 오리지널 10배 가격인데 어느 거 할래? 효능은 똑같아. 특성이 반 어느 거 할래? 했을 때 10분의 1 가격에도 나는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산이니까. 그렇지.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실 그동안 바이오시밀러가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지 못한 거는 그런 인식도 있었다는 거죠. 바이오시밀러랑 나는 똑같다는데 뭐 못 믿겠다. 의사들이 워낙 또 이제 보수적이다 보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이 이제 소송이 세잖아요. 네. 싸다는 걸로 검증되지 않은 약을 처방을 했을 했다가, 경우에 내가 어떤 꼴을 날 줄 알고 소비자의 싼 맛을 위해서 내가 바이오시밀러 처방해야 하는가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만약에 싼 걸 쓰면 의사의 부가가치, 의사의 이익이 인센티브가 있어요. 늘어나는 그런 효과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유럽과 미국의 차이가 나는데 네. 유럽이 빨리 점유율이 올라왔다 했잖아요. 어, 형 좋은 질문하고 있다 네. 오늘. 그죠? 유럽은 그 이런 거죠.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싸면 장땡이고 입찰을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와는데 셀트리온의 MC만은 최초의 시밀러였고 동등한 혹은 비슷한 시밀러한 효능을 보였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싸다면 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싸게 하면 우리의 나라 돈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왔던 건데 미국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신에 유럽에서는 의사가 먹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라에서 이거 쓰라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소비자들이 이제 보험을 청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싸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보냐면 보험사가 이익을 보게 되는 없겠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항상 제약사들과 이제 내고를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싸게 한다면 보험사가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소비자한테 전가해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 해서 무조건 잘 되고 효능이 비슷한데 와이나 싼 거 이거는 아닌 거다. 그러니까 네. 처방을 하는 의사의 이해는 없거나 미미하거나 네. 의사는 별로 뭐가 없죠. 네. 아니 보험회사가 뒤에 와서 가능하면 셀트리온 거 요거 해주시면 저희가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럴 수 있죠. 어휴 이거 달러네 이거 그냥 벽에다 붙여두세요 뭐 이런 식으로 주지 않아요? 일단 미국은 이제 리베이트가 합법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리베이트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램시마가 미국에서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지 못했던 거는 오리지널 제약사는 이제 J&J 존슨앤존슨 거대한 제약사가 이제 보험사들한테 리베이트를 많이 걸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제 시밀러 받고 미국에 오는데 얘네 거를 니네 보험 목록에 등재하지 마라고 이제 대신에 니네가 세이브할 수 있었던 이 품목은 아니 금액은 내가 다른 쪽으로 워낙 많으니까 다른 쪽으로 품목. 내가 아깝게 뭐 갚아줄 테니까 우리의 레미케이드를 살려줘 그렇구나. 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병원에 가면 당신은 이제 레미케이드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분명으로 미국은 처방을 하는데 인플렉시맙 필요하다. 그러면 제 보험사에는 셀트리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제인제이 걸 처방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그렇다고 거죠. 보험금이 올라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또 네, 환자 그렇죠. 입장에서도 뭐 네. 아이돈 케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리지널 준다는데 뭐 그러니까. 왜 가짜 안 주세요? 오히려 반대 경우는 있겠네. 네. 야 제인제이 것 아니네 이렇게. 크레임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건 극소수죠. 어쨌든 그런 약을 안 쓰는 분은 극소수. 반대쪽으로 네. 크레임은 거의 없을 거고. 그러면 그거는 그분은 그 보험사를 들지 않았겠죠. 딱 나오니까 나 셀트리온이네 안 할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 되게 복잡한 계산인데요. 그 치열한 네. 영업인데 네. 내가 보험사 입장이라면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거를 보험에 등재시키면 이제 그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니까 떨어지는 가격 폭만큼 내가 먹잖아요. 보험회사는. 네. 그런데 그 떨어지는 가격 폭만큼 지금 1등인 존슨앤존슨이 다른 거 싸게 주든지 해서 보충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상? 그 이상이어야 되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 이상일 수도 있고 똔똔만 쳐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죠. 거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래, 그렇겠죠. 네. 그런데 존슨앤존슨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왜 그러는지 얘네들을 들어오게 하면 우리가 가격 경쟁 때문에 예를 들면 1억 달러로 손해를 봐. 네. 그런데 이걸 못 들어오게 만들려면 1억 달러를 보험회사에 줘야 돼. 네.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계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쪽이든지 물밑 계산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한 8천만 원 정도 네. 이익이야. 그 계산은 뭐 알아서 하겠죠. 네, 알아서 네. 하겠죠. 네.
그 보험회사는 그걸 왜 억셉트 하는지도 참 모호한. 거기다가 뭐 사실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질환과 관련되는 거. 바꾼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죠. 100% 같지 않을 가능성이 0.001%라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밀러라는 단어가 이제 비슷하다는 건데 네. 제가 제네릭 같이 이제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100% 동일한 건 그렇죠. 맞는데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바이오 살아있는 생물체를 가지고 이제 만든 약이기 때문에 100% 같을 수가 없어서 시밀러 비슷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할 때도 결과가 이 레인지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네릭은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통계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제네릭은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야만 승인이 나는데 이거는 그래도 승인받기도 쉽고 네네. 이거는 이 레인지 범위에만 있으면 그만큼 어렵다는 네. 거죠. 시밀러 하니까 승인 내줄게라고 하기 때문에 같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레인지 안에 있다. 이거는 뭐 질문 드리지 않고 그냥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약은 같은 약인데 왜 자꾸 얘네들이 뭐 약이요. 케미칼 합성 약이 있고 그러니까 뭐 화학 원소 합치면 그냥 그대로 복제되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뭐 사리돈 주세요. 그러면 뭐 사리돈 말고 이거 드시죠. 타이레놀 드시죠. 뭐 이런 거잖아요. 언제적 사리돈이야. 아니, 내가 원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타이레돈이나 에드빌이나 똑같은 거죠. 네네. 뭐 그런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바이오 약품이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단백질이라든지 뭐 유전자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어렵죠. 이거 베끼기도 어려워서 복제가 안 돼서 시밀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천연 의약품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질경이 뭐 아, 무슨 풀에서 그렇지.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나누는데 대체로 보면 복제약은 카피니까 이건 너무 쉬운 거고 100% 효능이 같고 그렇겠죠. 이 바이오는 복제가 어려우니까 시밀러하다고 해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램시바나 트룩시바는 이 권역에 있는 거죠. 시밀러.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이 전 세계 시밀러 시장을 지금 1, 2위 하고 있는 회사죠. 아, 그래 1, 2위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전 세계? 왜냐면 이제 한 대가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면 삼바랑 요 셀트리온이랑 또 있습니까? 이 시밀러하는 데가? 뭐 있긴 한데 이제 뭐 소규모이거나 뭐 예 그렇죠 뭐 미국에서 팔고 있는 데는 그냥 거의 두 군데 정도 어디 두 회사 다 올해 좀 괜찮아집니까 어떻습니까 밸류에이션은 어때요 두 회사 예. 예. 두 회사 모두 밸류에이션이 비싸죠 네. 비싸요 네 굉장히 비싼 상황이죠 네. 그 비싼 밸류에이션을 설명하는 논리는 뭐예요 저희는 일단은 뭐 결국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건 성장성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은 성장성과 그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을 세게 하면 해도 되는 회사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건데 그렇겠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삼성바이오는 사실 본업이 시밀러는 아니고 이제 공장 CMO죠. 그래서 공장이 계속 가동률이 올라가면 계속 공장이 3공장, 4공장, 5공장이 올라가면서 장기적으로 캐시플로우가 나올 거야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캐시플로우를 좀 땡기는 경우가 많고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캐시플로우보다는 뭐 성장성이 들어서 이벤트 이벤트라든지 네. 뭐 미국에서 점유율 올라갈 거다 점유율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걸로 이제 PER 뭐 이런 개념을 많이 좀 계산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 두 회사 모두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비싼 회사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한국 바이오와 해외 바이오의 차이가 뭐냐면 국내 바이오는 개인 투자자도 굉장히 많고 미국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이 기관 투자자라는 거죠. 개인은 어려워서 못한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이 두 가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제 경제 선진국일수록 주식의 리테일 비중이 적다. 대부분 기관들이 하는 거고 중국, 인도, 한국 같은 나라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관처럼 계산기 두드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고 뭐 존버 뭐 가자 이걸로 가기 때문에 신가학계는 많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움직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시밀러 글로벌 이렇게 잘하는 회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이 동네에서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쁘면 우리 동네에서는 잘 나가는데 걔가 방송국 가면 이제 밸류에이션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런 애들이 나스닥 가면 밸류에이션 확 떨어지는 거죠 네. 아 동네에서 잘 나가는 애였는데 나는 나 이쁘다고 우리 동네에서는 잘 나가는데 읍내에서 진흥국 애널리스트께서는 그럼 그 바이오 시밀러 두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이 없으세요? 뭐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두 회사 다 올해는 결국에 뭐
실적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올해는 좀 실적이나 아, 네, 그렇죠. 실적이 좀 좋아질 네. 거다. 네. 나스닥 가면 훨씬 더 좋은 회사들 많다며 이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바이를. 우리는 우리나라 주식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는 것 같아. 우리도 요즘 반도체 계산할 때도 야 반도체가 주가가 지금 전고점 돌파했는데 지난번 고점일 때 실적은 거의 뭐 반올림하면 100조 원 가까운 이익 났을 텐데 야, 지금 이익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주가가 이래? 이제 이런 식의 밸류에이션을 하잖아요.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을 반영하는. 네. 그러다 보면 바이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실적이 이만큼일 때 시가총액이 7조 원이었는데 물론 퍼는 높지만 쿠퍼가 유지된다는 가정이라면 올해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아니 그건 포캐스팅에 따라서 그런 거고 향후 좋아질 거라는 관점인데 이거는 비교 주가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참고로 이제 글로벌 뭐 저희가 이제 국제부도 있어서 해외 영업도 하는데. 네. 해외 투자들은 이제 글로벌리 투자를 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뭐 뷰티 컨테스트라 그래서 제일 이쁜 애를 잡는 게 주식인 거죠. 네. 걔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살 때도 삼성전자 살래, 마이크론 살래, 하이닉스 살래, 뭐 일본 뭐 살래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네.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 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하면 굳이 이거 항암제 미국에도 훨씬 더 내가 이걸 왜 신라젠을 왜 사야 되지? 아, 안 살래.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글로벌 투자가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이물 아 그래서 제가 그 동네 미인을 얘기한 이유가 네. 우리는 여기서만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이렇게 잘하는 사람 본 적 있어? 뭐 이런 논리로 가면 결국 5천만 인구는 다 사는 거니까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사실 그 개인 투자단에서도 뭐 삼성전자보다도 애플을 사는 사람도 네. 많고 네. 그렇잖아요. 야 무슨 신세계 무슨 이마트 야 지금 아마존 사야지 이런 사람도 많으니까 그쵸, 네. 그러면 그 축선상에서 오면 바이오도 불안하네. 훨씬 가이성도 크고 시장도 크고 밸류에이션도 저희가 낮은데 내가 왜 셀트리오나 삼바 혹은 신라젠 혹은 우리 그 정프로가 대통령이었던 헬 이런 거를 왜 사야 되니? 그럼 나중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혹은 뭐 스위스의 로슈라든지 어? 이런 거 사는 게 좋겠네. 혹은 그 밑에 단에 있는 바이오 벤처급에 이런 회사 사는 게 좋겠네. 그쵸. 이 생각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장단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런 추세 때문에 빠지는 걸 수도 있겠네요. 뭐 수급의 이탈라고는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말씀하신 장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과연 그럼 이제 그 국내에서 바이오를 하던 이런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 이제 해외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랭귀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 액세스에 대해서 어떤 아니 근데 아마존이나 네. 애플 사는 사람이 액세스나 랭귀지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바이오를 말씀하시니까 좋다니까 사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참고로 이제 하한가 상한가가 없다는 거 그거에 이제 또 저 주의는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임상 실패하면 빠지는데 대신 자고로 나면 60% 빠져 있을 수 있고 우리도 30% 세 번 맞고 우리는 세 번 맞는데 여기는 장중 내내 빠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네, 그럴 수가 있는 그래서 거예요. 오히려 빨리 끊던데. 그럴 수 여기 있죠. 시초가에 30% 뚫리고 시작해버리니까 네, 그렇죠. 팔 기회도 안 줘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지 몰라도 아니야 요즘 모르고 있었어요 그거를 모르고 있었어. 하물며 몰랐어. 한때는 미국에서 저 바이오 업체들, 뭐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 뭐 메디컬 디바이스 업체들 비상장. 네. 싸니까 거기는 싼 거 가져와서 우리나라 코스닥 업체에다 붙여서 바이오 업체를 변신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밸류에이션 비싸니까. 그렇게 먹는 이제 브로커리지 딜들이 많았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갖고 오면 와 뭐 촉망받는. 그리고 세월왕 차고. 물론 그 뭐 다른 이유가 있지만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6살인데 뭐 영어를 유창하게 해. 근데 그런 애는 미국에서 널렸잖아요. 미국에 6살이면 유창하거든. 쟤는 어린애가 이렇게 영어를 잘해. 우리나라는 그런데. 근데 우리 미국에서 데려오는 거야. 그랬어. 신 위원께서 그 리포트 최근에 쓴 거 보면 기업도 투자자도 한 단계 레벨업되는 한 해다. 그 되게 좋게 저기 타이틀을 뽑으셨는데.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작년에 호되게 당했으니까 이제는 많이들 배웠기 때문에 저희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도 투자도 레벨업이 된다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뭐냐면 저희가 좀 기업분들을 만나고 하면 좀 느끼는 게 아무도 FDA에서 임상을 통과해서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말이 다르고 미국 시장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임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워나가면서 레벨업이 되고 있다. 미국에 나가봤어야지. 뭐 이런 거죠. 투자자분들도
요즘에야 많이들 뭐 통계적 유의성 지금 뭐 많이들 얘기하고 계신데 맞죠. 그렇죠? 언제부터 우리가 통계적 왜냐하면 그래. 임상 결과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피값이 왜 이래 이러면서 뭐 팔기도 하고 뭐 임상 성공하면 성공했나 보다 그냥 뭐 뭐 IND 넣고 임상 하나 이랬지 뭐 몇 프로가 나왔다 뭐 얼마 뭐 몇 개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죠. 네. 그러다 갑자기 이제 너도 나도 통계적 유의성 뭐 찾게 되니까 이것도 보면 기업도 투자도 레벨업이 된 거죠. 아. 그리고 이제 하다 못해 아무리 못 배웠어도 삼상은 위험해라는 레슨을 배웠다면 아 그럼요 레벨업이 된 거죠. 맞아 네. 맞아. 어, 요즘은 삼상 간다 그러면 야 진짜 좋은 이야기였으면 이상에서 라이센스 아웃 했지 왜 삼상까지 가겠니? 그렇지. 저거 안 좋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라고도 생각하시더라고. 개인 투자들이 많은 바이오에서 개미 투자들 많이 배웠다. 네네. 네. 하기야 예전에는 뭐 전임상 얘기가 나와도 폭등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시약처 임상 승인만 나도 주가 우리나라 시약처. 네. 우리나라. 이제는 이제 FDA 정도 되셔야지 시약처로는 이제 명함도 못 내면. 그러니까 이제 코롱 티슈진 코롱 뭐였죠? 코롱 티슈진. 코롱 네. 티슈진 문제가 생겼고. 네. 그다음 신라젠 실패했고. 그다음에 또 뭐였죠? 헬릭. 헬릭스미스 뭐 HLB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를 오랫동안 하시고 1등 하시는데 이렇게 비교적 시총이 큰 회사들이 연달아서 이런 맛을 본 게 올해 작년이 처음이죠. 거의 뭐 파이널 나오는 건 처음이었죠. 처음이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어떤 기회? 이제 나 이렇게 다 실패할 것도 다 했고 그리고 네. 그렇죠. 실패할 네. 거면 안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럴 그런 가능성. 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이제 이상 데이터를 보면서 삼상을 가늠을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있겠죠. 아, 네. 데이터를 보면서. 네, 네. 데이터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쓰신 리포트 중에 2020년 올해 글로벌 시장 출시가 예상되는 품목과 상장 회사들을 쭉 표로 만들어 주셨는데 작년에 뉴스에 많이 올랐던 오늘 좀 전에 언급했던 헬릭스미스, 뭐 신라젠, HLB 뭐 등등 그런 회사들도 회사 개별적으로는 이번 올해에 다시 트라이 한다. 네. 삼상 실패했지만 또 삼상 하든가 네. 아니면 그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FDA에 낸다. 네. 뭐 그런 발표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리포트에 보면 빠져 있어요. 그저 표에 보면. 그러니까 네. 그 말은 업계에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뭐 네. 일단 첫 번째는 저희 리포트에 나오는 거는 출시가 예상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아, 승인을 받아야? 승인을 받아야 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각자 기업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액션 플랜이 있지만 그게 뭐 모두가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고민하다가 다음 달에 우리 다시 할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건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 진 위원께서 연구원께서 올해 바이오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가운데 조금 괜찮아 보인다 하는 회사들 몇 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뭐 리포트에도 있겠습니다만. 네, 뭐 이런 건 이제 굉장히 뭐 조심스럽고 좀 네. 약간 아니 근데 리포트로 내신 것만. 리포트 낸 것만요. 이제 네. 방금 말씀하신 요 리포트 보시면 저희가 2020년 탑픽으로 뭐 메디톡스하고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드렸어요. 네. 얘는 뭐 정확하게 바이오는 아니지만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실적이 올해는 좀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고 메디톡스라는 게 보톡스. 네, 네 그렇죠. 그 대웅제약하고 굉장히 첨예하게 네, 그렇죠. 다투고 아직 법정 다툼 중이죠. 6월에 아마 좀 예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어떤 싸움인지 뒤늦게 뉴스 팔로우 좀 하려면 좀 간단하게 설명 들으면 재밌어요? 아니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메디톡스 주장은 이제 대웅제약이 우리 걸 훔쳤다 기술을 네, 훔쳐서 보톡스 뭐라 균주라 그러나 네, 균주를 훔쳤다 약간 옛날 문익점 느낌 사람과 사람을 훔치면 네.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같이 갖고 오겠다 이런 거 그렇죠 뭐 빼돌렸다 뭐 대웅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목화신이 있다 뭐 이런 컨셉 네. 그럼 가서 현미경으로 까보면 똑같다 아니네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거. 근데 처음에 이제 많이 이제 거부를 한 거죠. 뭐 너 내 돈 훔쳤지. 너 주머니 까봐. 근데 뭐 내가 왜? 봤어?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막 선생님 오고 막 이러니까 주머니 까는데 막 그때부터 이제 막 그런 거죠. 이 돈이 내 돈이네, 이 돈이네. 뭐 그런 거 지금 상황. 아니 그런데 그렇다가 지금은 원래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비난하는 쪽이었는데 네.
대웅제약이 훔쳐간 게 아닌 걸로 결론이 나면 메디톡스에서는 피해는 없습니까? 어, 뻘쭘하죠. 약간. 이기면 아. 이기면 어떤 효과? 이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 첫 번째 뭐 대웅 보고 그만 팔아. 라고 하든지 두 번째 로열티를 달라. 나는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근데 뭐 둘이 지금 굉장히 지금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못 팔게 될 가능성도 대웅 높다. 입장에서는 이기면 계속 장사를 해도 되겠군. 휴. 요거죠. 지면 그만 팔아야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메디톡스가 월에 100억씩 냈던 것도 돌려받나요? 어, 뭐 그것도 그런데 그 제가 보기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파트너 이제 에볼루스라는 미국 파트너인데 얘네가 이제 대웅제약 거를 팔고 아, 대웅의 파트너예요. 네. 네. 근데 걔네가 이걸 하기 위해서 거의 3-4천억을 썼거든요. 에볼루스가. 네. 왜냐하면 임상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3-5천억 썼기 때문에 그 지금 법무 비용을 물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쪽에서 에볼루스에 거기서도 소송할 네. 수 있겠네요. 대웅 수 있겠죠. 대웅이 네. 물어줘야 네. 될 건. 그럴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어, 만약 대웅이 네. 이기면 네.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어, 유사 제품 내지는 경쟁 제품이 하나 더 생기는 거고 근데 이미 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메디톡스는 믿져야 본전이에요. 지면 그냥 계속 파는 거고 아, 이미 팔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미 팔고 있고 그래서 대웅제약과 시장 나눠먹는 걸 감안해서 상승된 주가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떠요? 마크시어가 그렇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아니 메디톡스는 아직 미국에 나가진 않았고요. 대웅은 이미 이제 작년부터 아. 그러니까 나가는 놈을 막느냐 아니면은 대웅 입장에서는 계속 파는 걸 팔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중단이 되느냐 이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들 물어보신 게 누가 이길 것 같아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네.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소송하는 거죠? 그게 어,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뭐 민사였고 예. 어, 미국에서는 이제 ITC라고 해서 이제 그 특허 쪽. 옛날에 그 애플하고 삼성의 둥근 모서리 고 사건 걔네거든요. 그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법보다 위에 있어서 네. 거기서 판금을 내리면 그냥 판금 가는 거죠. 근데 메디톡스의 대주가 저기잖아요. 어디죠? 그 정현호 대표님. 정현호 대표가 일대주주인가요? 네네. 그렇죠. 자, 그래서 메디톡스를 올해 좀 괜찮게 보시고 또 하나가 오스템 임플란트요. 네, 그렇죠. 뭐 이것도 이제 실적이 올해는 좀 많이 좋아지고 이제 주가도 그동안 좀 많이 빠져서 네.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실적은 뭐 이달 말에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왜 실적이 이렇게 빠지니까 경쟁사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가요? 아니요, 이제 뭐 매출은 항상 좋아왔는데 탑라인은 네. 좋았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좀 어, 그동안 좀 저조했다 매출에 비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근데 최근에 이제 비용도 많이 좀 안정화되고 있고. 이게 네. 비용이라는 게 결국 영업 비용이죠. 그쵸, 이거 임플란트 한번 써보세요부터 시작해서 인건비와 뭐 그런 것 영업사원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치과 회사 네. 리베이트도 줘야 되고. 어, 뭐 그건 모르겠어요. 한국과 중국의 그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돼? 오스템 기준으로? 어, 오스템 이제 수출 비중이 한 5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40%가 중국이기 때문에 뭐 한 20% 전체 매출에서는 20%가 20%죠. 네, 중국이라고 중국보다 더 큰 시장은. 근데 저도 사실 오래전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오스템이 마켓쉐어 굉장히 미미하거나 초기여가지고 우리 선배님이 아 당연히 좋은 걸로 해줄게 그러고 독일제인가 뭐 했어요.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게 한국에 없으니까. 아 AS 받으려고 아. 하면 부품이 없어요? 없지. 아 그래요? 좋은 걸로 해준다고 해줬는데 그때 되게 비싼 걸로 뭐 싸게 해줬는데 근데 오스템으로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났던 게 아 이게 뭐 AS 할 게 뭐가 있어요? 임플란트 있잖아요. 어 뭐 그렇죠. 뭐 여기서 이제 잇몸에서 빠져 나올 수도 있고 다시 껴야 되는데. 네. 왜 이렇게 너무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프로 형님이에요. 원래 제약바이오 네. 애널리스트 특징이 그래. 아, 내가 하는 뭐 이빨 빠질 수도 있죠 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제 방금 하신 말씀에 공감하는 게 저도 네. 이제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벌써 아, 뭐 잘못 씹어갖고 이제 깨져갖고 했는데 네. 제가 그때 기억한 건 똑같아요. 그 보톡스나 임플란트나 국내에서 이제 해외 글로벌 점유율 업체들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데 저도 이제 치과의사한테 가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외산이 있고 국산이 있다. 가격은 두 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뭘로 할래? 그럼 제가 뭐가 다른가요? 그러면 비슷해요. 그럼 외국 거는 뭐 왜 비싸요? 그때 제가 들었던 멘트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동대문 가방이랑 루이비통의 차이라는 건 비슷한 거죠. 또 거의 루이비통 또 나와. 아, 하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비슷한지 않지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물건을 담고 이빨로 음식을 씹는 데는 크게 없지만 약간의 브랜드 파워가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점점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좋아지고 한국 사람의 국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가격이 반값 차이 나니까 지금은 국내에서 거의 외국산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인 힘들어요. 거죠. 나 10년 전에 했거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하신 뭐 아는 분이 좋은 걸로 해줄게라는 그런 로직이 지금은 거의 통하지가 않는다. 그렇겠죠. 네, 그런 거잖아요. 오히려 중국 같은데 이런 데 갔을 때 훨씬 더 우리 제품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요즘 그래 그 축선상에서 얘기해보면 그래서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지금 점유율이 뭐 거의 뭐 1,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스템이 그래요? 영어를 잘하는구나 그건 정말 아니 싸다는 거죠 중국 내에서도 이제 가격은 당연히 이제 가운데죠 중국산과 외산의 물론 이제 가운데 해외 부분 중에서 그렇게 세팅이 돼 있죠 그 2위, 3위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따라왔죠. 로컬 2위, 3위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오스템이 점유율 50% 거의 갖고 있고, 뭐 덴팀이 한 15% 정도. 예. 나머지는 이제 기타. 근데 그렇고, 예, 우리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1등 하시는 분의 토픽이 사실은 메디톡스 오스템 임플란트 바이오는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사실상 의료 기기 같은 비교적 싸 보이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게 저는 눈에 확 뜨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뭐 사실 그러니까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결국에는 저랑 다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바이오텍을 추천해 놓고 나서 나중에 사고가 생겨서 빠졌을 때 AS가 안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는 신과 함께를 위해서 쓰신 게 아니라 그냥 아니 물론 그렇기 그냥,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리포트입니다. 대다수들에게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금 더 안전한 걸 추천을 드리는 거죠. 네. 기관 투자가들한테도 마찬가지인가요? 기관 투자들은 오히려 바이오를 더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더 이런 걸 더 선호하죠. 네. 추천해봐야. 네. HLB 이런 거 안 사거든요. 기관은. 네. 아 그렇죠. 많이 샀다가 큰일 나면. 네, 그렇죠. 인덱스만 사나요? 인덱스는 사야 되죠. 시총 높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HLB를 바로 사진 못하고 그냥 코스닥 150. 인덱스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 제약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한양이다, 녹십자다, 뭐, 네? 그죠? 이런 유해, 뭐 종근당이다 이런 유해는 좀 다르게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캐시플로우도 생기고 있고 예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기관 투자가들도 제약주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아는 투자자들 중에 몇몇은 야 바이오 얘네들이 지금 엄청나게 작년에 이상한 짓들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큰 형들도 지금 괜히 저평가 상태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정상적으로 돈도 벌고 있고 그러면서도 R&D 투자 많이 하면서 신약 파이프라인도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꽤 있다. 유한, 한미, 종근당 등등 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바이오가 아닌 제약주는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올해는 이제 제약주를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많이 좋을 거라고 생각 안 해서 근데 그런 로직이 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나고 있는데 R&D 비용을 올해부터 2천억씩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줄줄 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만약에 내가 개발하고 있는 게 무조건 결과가 좋아서 이거는 무조건 2천억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 거다라는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 회사들의 장점은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건데 갑자기 돈을 쓰면서 옆길로 새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제약사들에 대한 투자는 갸우뚱 정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한미나 유한양이나 뭐 유한양이 레이저티닙이라는 거 뭐 개발하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이왕 돈 태우기로 했으니까 실적 깨지는 거는 그냥 뭐 감내하면서 레이저티닙이 잘 되기를 바라. 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회사로만 보면 그런 설명도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데 네. 질문하시는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한 그 요지는 어차피 신약 성공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라면 네. 리스키하긴 다 마찬가지고 돈 태우는 건데 네. 그냥 그것만 하는 바이오 회사에다 넣느니 우리 보통 제약회사라고 하는 최소한 그거 실패해도 망하지는 않을 그리고 그것도 그 밸류에이션이 심지어 반영도 안 된 것 같은 제약회사들을 사면 성공하면 많이 먹고
네. 실패해도 뭐 별 손실 없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주가가 논리 뭐 예를 들면 신약에 대해서 뭐 2020년 1월 1일부터 오케이 지금부터 요 땅에서 천억씩 넣는다 이게 아니고 쭉 R&D 해왔잖아요. 네. 그 R&D를 뭐 비용으로 처리를 했던 아니면 자산 처리를 했던. 자산 처리를 했던 간에 그게 지금 현재 주가에 녹여져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 회사들은 영업이익을 계속 내고 있으니까 네.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R&D의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바텀 밸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이제 바이오텍은 실패하면 끝이지만 말씀하신 우리는 그래도 번 돈이 있으니까 바텀 밸류는 있다라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건 이제 그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과연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을까라는 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 주가 반영됐냐 안 됐냐는 네. 주가가 반영이 문제. 안 돼 있다라는 거 누가 그렇게 왜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시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주가가 반영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죠. 현재 주가에 어떻게 이 에피션트한 이 시장에서? 아, 그 제 말씀은 비용을 쓴 거가 반영이 됐다는 얘기고 네네. 예를 들면 시장 개발의 가능성도 반영이 거꾸로 이것도 돼 있을 거라는 얘기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네, 그건 명확한 것 같아요. 바이오텍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약사는 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혹은 뭐 미드 리스크 미드 리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혹은 미드 앤 하이 리턴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대신에 뭐 그런 애들은 이미 시총이 커 있기 때문에 올라도 뭐 생바이오텍보다는 좀 덜 오를 거고 네, 그런 유한양행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네. 이제 IFC 뭐를 자주 가니까 네. 가면 이제 뉴오리진이 있어요. 네, 네. 가보셨죠? 샐러드 팔고 뭐 건강 샐러드 먹으면 비타민 하나씩 무료로 주고 그런 게 뉴오리진 식당이요? 네, 식당. 아, 그 유한양에서 하는 거. 유한양에서 식당을 해요? 네. 안 가보셨어요? 그런 이제 신사업을 하는 그 케이스를 봤는데 아, 처음에는 아, 제약회사가 장사 안 되나 이런 일을 하지 이것도 돈이 되나 그 구체적으로 그런 신사업은 제약회사 그 유한양에 관해 특정해서 여쭤보면 괜찮아요? 여기는 적자가 났죠. 적자죠? 아마 스핀오프 할 거라고 뉴오리진 적자죠? 네. 네, 네. 네. 왜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마음에 안 드셨구나. 왜 하지? 그런 거 하는 거. 그럴 수 있겠다. 그거 밸류업이 아니라 디스카운트. 투자자들이 다 싫어하는 행위예요. 그런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본업을 벗어나서 하는 거는 다들 싫어한다. 화장품 하는 거는요? 화장품 하는 거 옛날엔 좋아했죠. 지금은요? 지금은 싫어하죠. 주가 많이 올랐던데. 누가요? 그 DJ야. 동국? 아, 제가 말씀드린 화장품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파는 거에서 하나 애드가 되는 거고 그거 말고 뭐 신사업으로 화장품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스킨부터 막 R&D 시작해서 비용 막, 혹은 마케팅 비용을 엄청 쓰면서 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좋아하진 않는 네, 거죠. 네. 그렇군요. 거꾸로 화장품 회사가 심지어는 이제 제약 사업 하기도 하고 그렇죠. 콜마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래서 태평양 제약도 있고 그랬잖아요. 물론 다른 법인이지만 뭐 같은 맥락에서 제약 바이오도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네요. 또 더군다나 우리 진 연구원님이 워낙 또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근데 제약바이오도 투자의 관점에서 저는 조금 봐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작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우리 코렌티슌에 대해서 저희도 할 말이 있잖아요. 네. 변호사하고 이건 진짜 문제 있다라고 네. 단언했던 게 저희가 아마 전체 처음에 처음이었을 거야. 아마. 그때 그 사실 되게 리스키한 건데 들어보니 우리 판단에 세 명 다 아 이거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재앙 수준의 어떤 주가 하락을 보였던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우리 그 애널리스트 입장에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파이프라인에 있는 거를 투자하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결과물이 사실은 오스템 인프라 메디톡스 같은. 이런 회사를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네. 오히려 그런 파이프라인에 있는 것들도 좀 연구는 좀 해볼 만한 시점 아닌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제3자로서는. 내부자들도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내부자들도 모르죠. 뭐. 그렇죠. 네. 네. 그러니 그게 밸류에이션에 뭐 반영이 되어 있다면 이건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하기가 자체가 어려워서 그러시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화끈한 걸 말씀을 드릴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화끈하다는 건 여기서 뭐 이렇게 위로 간다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큰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으나,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드릴 필요는
없는 그렇죠. 것 같다. 네.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시다. 네, 네. 투자도.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러면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는 어떻게 투자하죠? 즉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지. 하지 마 그냥. 실패 물론 안 하면 그만인데 네, 형님, 하지 마요. 어느 날 성공하면 그냥 그 거기서부터 몇 배가 나잖아요. 네. 만약에 주가가 미리 그걸 반영을 못하고 있다면 즉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못하고 있다면 바로 계단식으로 확 올라가게 되는 거고 결과 이후에. 근데 모든 주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미래를 예측하니까 미리 반영을 할 텐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 나름 이제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약을 개발하고 있는가, 네. 그 시장이 마켓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가, 그다음에 얘가 어느 스테이지에 와 있는가. 그리고 그 시장이 어떤 경쟁 강도를 갖추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추산을 해보면 네. 각자의 나름 바라보고 있는 타겟 마켓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이제 현 나름대로 이제 기업 가치를 매기고 그 다음에 임상 결과를 보면서 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갈 것 같아 라고 하면 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빠지는 거고 결국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HLB가 난 좋다. 그럼 왜? 그러면 HLB는 뭐 위암 치료제를 하고 있으며 위암 치료제 시장이 얼마지? 뭐 이런 것들에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A를 하는데 이렇게 커 마켓캡이? 그래도 되는 건가? 라는 어느 정도의 브리프한 아이디어는 갖게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장 다 먹어도 이 시가총액은 안 돼 하는 거는 그렇죠. 걸릴 수 있는 거죠. 다 먹을 가능성도 많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쉬운 예가 이거죠. 뭐 신라젠이 옛날에 시총이 그게 커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표적항암제. 표적항암제인데 그 회사가 주가가 절고 있다가 쫙 갔던 이유는 일상에서 완전관에 뭐 한 명이 나왔다. 완치가 나왔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야, 이 약은 진짜야 하면서 이렇게 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주변에도 암 환자분이 뭐 산에 올라갔더니 완치가 돼서 나왔다. 아니 구충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에 가서 나무를 먹던 완치 이런 거 있죠. 그럼 모든 암 환자는 산에 가야 하는가? 그렇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이라는 거는 대다수에게 먹히는 아까 통계적 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완치가 나왔다고 해서 이 약이 꼭 좋은 건 아닌데 한때 뭐 차가버섯만 먹으면 모든 암 다 나왔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지버섯 뭐 차가버섯. 그러면 맞아. 중간 임상 결과를 보고도 판단할 데이터는 없다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좀 깊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는 예를 들어 전방 시장에 1조짜리 약을 개발하고 있고 네. 현재 뭐 임상 일상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약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피크 세일즈 혹은 점유율이 50%에 갈 것 같다. 그럼 오케이 네가 1조짜리 시장에서 나중에는 50% 하니까 5천억 정도 하겠구나. 근데 일상에 있는데 통계적으로 일상의 확률이 10% 파이널까지 가는 확률 10%니까 너의 현재 가치는 곱하기 10분의 1. 10분의 1. 500억 정도 적당하겠군.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주가는 5조야.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 연구원님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고정적으로 좀 아니 그렇게 안 되실 거야. 바빠서. 네. 네.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제약바이오 제약 아니 제가 말씀드리죠. 사실은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를 저희가 네. 많이 섭외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섭외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뭐냐면 말하기가 너무 민감해. 예를 들면 반도체에는 맞아. 얘기해도 돼. 어차피 사이클 산업이에요 이거. 아, 지금 저점 매수하시면 돼요.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틀려도 버틸 수가 있어. 근데 제약바이오는 종목을 맞아.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삼상 그래서 헬 됐어. 그러네요. 지금은 헬을 경험하지. 그 애널리스트들도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제 말을 짧게 하시는 게 원래 성품도 그렇지만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많이 만나봤잖아. 대체로 말이 짧아. 안 돼? 네. 그리고 약간 시니컬해 보여. 왜냐면 막 거품 물려서 이거 안 한다니까 막 물어보면 에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사실은 저 새겨 들어야 돼요. 좀 길게 얘기했는데. 네. 아니 굉장히 길게 얘기한 거 오늘. 내가 몇 종목 특성상 그렇다는 거죠. 경제방에서 많이 만났잖아요. 항상 진행이 어려워.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꼬치꼬치 물어봐야 아 그런 얘기구나. 네. 그 이해해야 돼 우리가 제약 바이오. 네. 앞으로 종종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가시면서 뭐 바르시는지 알려주고 하시죠. 네. 피부. 피부 좋으신 우리 바이오 제약 바이오 넘버원 애널리스트 함께 축하드립니다. 참. 네. 감사합니다. 얼마 발표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사실. 그래요? 한국투자증권의 진홍국 수석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